작별 사이로 살아 숨쉬는 고운 카리스마 김경호의 대표곡입니다.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아무 때문이게 전화를 다야 아무 말을 꺼내도 누구지 한 번을 알아내 너의 단한 사람 쇼윈더에 걸린 셔츠를 보면 제일 먼저 네가 떠올릴 사람 너의 지갑 속에 항상 간직된 사람 네게 그 원길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고 제가 매 드릴게요. 그냥 말씀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저 스타일리스트예요. 말씀하십시오. 어머. 아니 우리 그 방청객 여러분들이 그렇게 놀랄 수가 없었어요. 다 그야말로 진짜 입이 다 이렇게 텀이도 다 빠지신 것처럼 정말 신선한 반응이었습니다. 이건 진짜 김경호 씨죠? 이게 고음 부분은 정말 완전히 똑같아요. 어우 막 소름이 쫙쫙 끼치네. 마이크 던졌다 받았을 때 너무 짜릿했어요. 각도가 또 나영씨 각도였어요. 네, 네. 예. 아 눈빛 봤어요? 그 각도 봤어요. 오케이. 맞아, 그냥. 예. 그녀 곁에도 이유만으로 다른 이 세상 꿈이었고요. 예. 그리고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노래방 가면 김경호 씨 노래 잘 부르면 노래 잘하는 거였어요. 아니 근데 이게 모창도 자기 목소리를 조금 번역해서 흉내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정도 고음을 부른다는 건 실력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정말 부럽습니다. 그리고 가창력도 가창력이지만 박해진 같은 경우는 이제 퍼포먼스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네. 마무리 이거 아셨어요? 야. 아니 여기다 머리가 기니까. 야. 너무 부러워요. 마음속에 김경호 씨가 들어와 네. 있어요, 지금 이분한테는. 예. 볼리볼리 샤방샤방 오늘의 주인공 본인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상도 김경호 원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니 우리 제작진이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사실 너무나도 좋은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연습을 너무 하셔가지고 목이 상태가 안 좋으시대요. 할 얘기가 있는데 사실 2년 전에 스타킹에서 여자 목소리 같은 남자를 해가지고 섭외가 왔었어요. 한번 섭외가 한번 들어왔었는데 김경호 같아요. 그래서 떨어졌었거든요. 컨셉 자체가 제작진 너무하네요. 진짜 이런 인재를 못 알아보고 어떻게 이런 인재를 못 알아보고 이렇게 내칠 수가 있어요. 이제 제작진 진짜 정신 차려야겠네. 지금 이 무대 케일 씨도 지금 전혀 말씀이 없으시거든요. 저도 예전에 락발라드를 한창 많이 불렀었고 또 네. 김경호 선배님의 소리를 내려고 되게 어렸을 때 연습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저런 소리는 안 났던 것 같아요. 노래를 기본적으로 너무 잘하시는데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그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불러보면 네. 사실은 흉내 내고 싶지만 그 키를 내리거든요. 그렇죠. 김경호 씨는 엄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몇 키 정도 내린 겁니까? 키를 원키 그대로 불렀습니다. 아니
본 키로 그대로 불렀다면 K-Wish 이거 어떻게 또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그.